안녕하세요. 에싸우 중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괴한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동 5개층, 총 8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3룸부터 4룸, 그리고 복층까지 구조도 다양한데, 그 중에서 오늘은 테라스가 2개나 있고 방도 4개나 있는 복층 세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에서 테라스가 있는 복층 신축 빌라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매물이에요. 가까운 역으로는 소사역과 역곡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1호선이랑 서해선을 가깝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주변으로 초중고, 학군도 다양하고 공원도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산책을 하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지상 1층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전실은 복층치고는 엄청 넓은 전실은 아닙니다. 자, 바닥은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일괄 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스위치 맞은편 쪽으로 신발장,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분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단부 띄움 시공도 아주 높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의 집 중문은 투명유리라서 개방감이 좋은 3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복층은 소개할 게 많으니까 전실은 빠르게 지나가고요.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우측으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여요. 그리고 정면으로 방들이 보이고 좌측으로 쭉 들어가야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부터 살펴볼게요. 자, 먼저 바닥은 거실뿐만이 아니라 집안 모든 공간 일관성 있게 광폭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을 TV월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반듯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월패드와 온도 조절기, 각종 조명 스위치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조명은 LED 조명, 그리고 직부등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끝쪽으로는 간접등도 있네요. 그리고 소파월,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 소파 자리가 굉장히 널찍합니다. 4인용 소파를 비치하기엔 충분한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창문도 큼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거실 면적만 보면 좁은 느낌은 전혀 없어요. 확실히 널찍한 거실입니다. 그리고 소파랑 TV 사이에 테이블 같은 걸 비치하기에도 충분할 것 같고요. 여기 거실 창문 너머로는 첫 번째 테라스가 있습니다. 자, 테라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부층의 테라스는 길이는 굉장히 길어요. 8m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폭은 엄청 넓은 테라스는 아닙니다. 식물 같은 거를 기르시거나 아니면 잠깐 나와서 바람 쐬기 상당히 좋은 테라스고요. 야외 조명도 있으니까 야간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주방 쪽 볼 텐데, 주방은 거실이랑 대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싱크대는 D자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깥쪽은 아일랜드 식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판 돌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고, 요리는 3구 전기 쿡탑으로 가능합니다. 위쪽으로 아일랜드 후드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상부장도 있고 중부장, 하부장까지 여유있게 주방용품 수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싱크볼도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큼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기본 옵션으로 빌트인 냉장고를 제공을 해드려요. 이렇게 냉장고 별도로 구매하지 않으시고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 활용을 상당히 잘한 빌트인 냉장고가 있는 주방이에요. 근데 주방 조명이 상당히 예쁘죠? 간접등도 있고 매립등으로 군더더기 없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실 옆에 위치해 있는 첫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안방이에요. 안방답게 방 중에서는 면적이 상당히 널찍하고요. 바닥도 굉장히 반듯하죠? 대형 침대랑 뭐 옷장 같은 거 비치하기 충분하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집 아쉬운 점이 하부층에 욕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안방에 안방 전용 욕실이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첫 번째 방이었고요. 첫 번째 방에서 나오면 바로 옆으로 하부층에 욕실이 있습니다. 자, 무게감 있는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욕실에는 변기 옆으로 스프레이건 있고요. 간다리 세면대 위쪽으로 선반과 와이드한 플랩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은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안쪽 살펴보면
샤워기, 슬라이드바, 매립형 선반도 함께 있네요. 그리고 바닥에 단차 시공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좀 럭셔리한 느낌이 나는 욕실인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방 바로 볼 텐데요. 자, 두 번째 방도 기본적인 면적은 아주 반듯합니다. 자, 침실로 활용을 하신다면 침대 놓고 그리고 책상 정도 놓으면 여유 공간 조금 남을 것 같아요. 천장에 에어컨 있으니까 뭐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에 아주 적합한 공간이에요. 여기도 첫 번째 방과 마찬가지로 벽지는 한 가지 색상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부층의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세 번째 방은 다용도실이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도 바닥은 광복강마루 그리고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되어 있고 천장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모든 공간에서 무더운 여름에도 아주 선선한 개인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자, 다용도실 내부를 살펴보면 일단 면적 자체는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나비엔 1등급 가스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전이 있으니까 전용 세탁실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탁기 맞은편 쪽, 이쪽은 이제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짐들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부층 전부 다 살펴봤고 이 안정감이 느껴지는 계단을 통해서 복층, 상부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층으로 올라왔는데요. 복층 장점과 단점이 명확해요. 일단 거실, 복층 거실 쪽 면적이 상당히 널찍하고 그리고 방도 있고 욕실도 있고 넓은 테라스도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은 층고가 살짝 아쉽습니다. 제가 지금 허리를 다 피지는 못했어요. 이 복층 거실 공간 쪽에서는 면적은 이 정도 나와요. 바깥쪽은 이제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간접등을 비롯해서 매립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복층의 방인데 이 방 포함하면 오늘의 집 이제 포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층고가 좋아요. 제가 지금 허리를 꼿꼿하게 핀 상태로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니까 지내시기에는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방에서는 보일러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욕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메인 욕실 부럽지 않은 구성과 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변기 그리고 세면대, 선반과 거울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도 별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욕실도 층고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넉넉한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집 마지막 테라스 볼 텐데 하부층에 테라스가 있었잖아요. 상부층 테라스가 더 넓습니다. 자, 여기가 실용성은 더 좋은 것 같아요. 폭이 굉장히 널찍해서 테이블 같은 거를 비치해도 충분하고 탑층이다 보니까 위에서 누가 뭐 우리 집 쳐다볼 일이 없습니다. 그게 탑층 테라스의 가장 큰 장점이죠. 바깥쪽은 뭐 곳곳에 핸드레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늘 뭐 다행히 날씨가 엄청 춥지는 않네요. 내일부터 추워진다는데. 면적도 아주 좋고 실속 있게 활용을 할 수 있는 테라스예요. 그리고 테라스 앞쪽으로도 뭐 특별하게 막힘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한눈에 보이는 전경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확실히 그 하부층 테라스보다는 조금 더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한 테라스가 두 개나 있는 복층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